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짜 바이너리 옵션 중에서 수익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 거래소 선택을 진짜 잘해야 된다. 전 세계 3대 거래소가 있어요. 메이저 바이너리 옵션 거래소 중에 이 3대 회사 외에는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사기일 확률이 되게 높고 첫 번째 제가 이용하고 있는 포켓 옵션 이곳은 그냥 비트코인 암호화폐 쪽으로 보면 바이낸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장 핫하고 규모가 가장 큰 회사로 지금 떠올라가지고 많은 전 세계인들이 이쪽으로 옮겼고 그다음 두 번째 IQ 옵션. IQ 옵션은 바이너리 옵션에서 가장 유명하고 오래됐었죠. 암호화폐로 따지면 약간 옛날 비트렉스 정도? 지금 이제 포켓 옵션이 많이 폼이 올라와가지고 그냥 올림프 트레이드 여기는 그냥 약간 호흡이 같은 곳. 절대 중요한 거는 바이너리 옵션 회사 사기들이 진짜 많아요. 무조건 거래소 선택을 잘해야 돼요. 이 세 군데 아니면은 절대 바이너리 옵션 거래를 하지 마세요. 네이버 카페 이런 백두산 카페라고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이런 사기꾼들이 엄청 많거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들어가보면 진짜 말도 허접대기한 사기 거래소에 사기들을 진짜 많이 당하세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좀 인식이 안 좋은데 한국에서는 바이너리 옵션 거래소 회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 군데 특히 이 포켓 옵션 이 회사가 가장 크니까 그냥 여기 쓰세요. 지금 뭐 거래 안 하더라도 지금 가입해 놓으세요. 왜 그러냐면은 청산 당하거나 복구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이런 부산 카페에 가입하셔가지고 이런 사기 거래소 정보들 뭐 사기꾼들이 어떻게 사기를 치는지 그런 거 잘 파악하고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돈 벌려고 거래를 하지 사기당하려고 거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가급적이면 이 포켓 옵션에서 거래하시면 됩니다. 이거 꼭 참고하세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